스듬의 기본 계약금은 했고요. 추가금까지 합하면 그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웨딩홀, 신랑 예복, 한복, 결혼 반지, 혼수, 신혼여행, 청첩장 등 기타 비용까지 다 더하면 한 10만 원 정도에 했습니다. 게으른 스프. 안녕하세요. 게으른 스프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주변 분들한테 진짜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혼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얼마에 했는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해 결혼 준비하면서 받았던 영수증들을 오랜만에 꺼내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각 항목별로 대략 얼마 정도 들었는지를 정리해보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 비용은 정말 개인차가 크고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이 결코 평균치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각 항목들에 대한 비용은 계약 관계상 정확하게 비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대략적인 근사치로 말씀드리는 점도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결혼 준비하면 거의 무조건 포함되는 항목인 스드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스드메는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과 헤어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저는 비동행 플래너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저렴한 견적으로 내가 원하는 스드메 업체로 플래너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은 제가 오른쪽 위에 카드로 걸어둘게요. 이 챕터에서는 스드메 기본 계약금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금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먼저 제가 계약한 스드메의 기본 계약 항목을 말씀드리면요.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과 20페이지 앨범 한 권, 그리고 20알 사이즈의 액자 하나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드레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촬영용 드레스 3벌, 그리고 본식 드레스 1벌 대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은 신랑, 신부, 헤어 메이크업 각각 2회 들어가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 1번, 그리고 본식 1번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런 스드메 구성으로 약 17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말 그대로 플래너와 계약한 스드메 기본 금액인 거고 각 스드메 업체한테 따로 줘야 되는 추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추가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지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수많은 추가금 항목 중에서 제가 그래도 그렇게 아깝지 않게 썼던 그런 추가금 위주로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스튜디오 항목에서의 추가금부터 설명드리면 촬영 원본 CD와 수정본 CD를 봤는데 약 3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모든 분들이 지출하시는 스튜디오 항목의 추가금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후회 없는 추가금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예산 항목에 같이 포함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앨범 장수 추가, 이것도 많이 하시는데 장수 추가를 하지 말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서 저도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사진 셀렉을 하러 가면 장수 추가를 안 하기가 진짜 힘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앨범 페이지가 한 2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찍은 사진은 거의 1000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장 내외밖에 못 넣는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장 추가할 때마다 한 3, 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결국 한 40만원 정도를 앨범 장수 추가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회해요. 그 진짜 스튜디오 앨범을 거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봐도 본식 스냅 앨범을 보지 스튜디오 앨범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봐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기본 계약 항목에 포함된 액자를 더 예쁜 액자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 몇십만 원씩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하나 더 고려하실 게 스튜디오 사진을 촬영한 후에 보정본이 나오기까지 보통 몇 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모바일 청첩장 같이 사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넣을 사진이 먼저 필요한 분들은 원본 사진을 따로 일단 스튜디오 업체한테 받은 후에 별도 보정 전문 업체에게 사진 보정만 미리 맡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별도 보정 비용을 썼는데요.
저는 러브유 데일리라는 곳에서 사진 수정을 맡겼는데 여기가 진짜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보정을 해주셔가지고 수정본이 스튜디오보다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무튼 이런 별도 보정업체 같은 경우 러브유 데일리 같은 경우는 장당 2,000원 내외로 받으시다 보니까 모바일 청첩장에 실을 사진이 뭐 10장이다 라고 한다면 별도 보정 비용으로 약 2만원 정도 더 들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드레스 추가금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추가금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드레스 업체를 고르기 전에 먼저 여러 드레스 업체를 투어를 하는데 이때마다 각 업체한테 피팅비를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레스를 두 곳만 투어를 해서 투어비로 약 6만원이 들었는데요. 이 투어비 외에도 또 다른 추가금은 헬퍼 이모님에게 드리는 헬퍼 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을 갈 때 그리고 본식 당일날 결혼식을 올릴 때 드레스샵에서 제가 셀렉한 드레스를 들고 와주시고 입혀주시고 사이사이에 이제 컨디션 관리해주시는 헬퍼 이모님이 계세요. 이 이모님께 일당 15만원 정도를 드려야 합니다. 스튜디오 촬영 한 번, 본식 한 번이니까 헬퍼 이모님 비용은 총 3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이 밖에도 드레스를 셀렉할 때 조금 더 고퀄리티의 드레스인 블랙 라벨로 고른다거나 하면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일반 드레스 라인에서 골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헤어 메이크업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금입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추가금이 잘 발생하지 않는 항목이긴 해요. 메이크업 샵에서 추가금이 생길 수 있는 항목이 해당 샵에서 커트를 하거나 파마나 염색을 하면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보통 이런 부분은 식 전에 미리 원래 다니던 미용실에서 해결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추가금이 메이크업 쪽에서는 없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딱 하나 헤어 쪽에서 추가금을 낸 게 있어요. 바로 헤어피스 추가입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고 또 숱이 많은 편도 아니라서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에도 그리고 본식 날에 헤어를 할 때도 피스 추가를 해야지 제가 원하는 볼륨과 스타일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헤어피스에 추가금을 냈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0만원에 보증금 5만원에서 15만원을 내요. 촬영 후에 혹은 본식 후에 이제 피스를 샵에다가 반납을 하면 5만원은 돌려주십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기 쉬운데요. 혼주 메이크업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신랑 신부가 하는 메이크업 샵에서 혼주분들도 같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스드메 계약이 아닌 웨딩홀을 계약할 때 혼주 메이크업을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웨딩홀에 제휴되어 있는 출장 메이크업 샵으로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아버님 두 분, 어머님 두 분에서 약 40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웨딩홀도 결혼 준비에서는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스드메만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직접 알아보는 워킹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예식장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대관료, 식대, 그리고 예식장에서 운영하는 추가 프로그램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보통 대관료로 500만원 정도 정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가이고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가면 당일 계약 혜택 등 뭐 아무튼 상담을 통해서 200에서 300만원 정도까지는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식대는 보통 1인당 몇만원, 여기에 최소 보증인원 몇백명 이렇게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식대는 보통 결혼식 당일날 받은 축의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혼 준비 예산에 굳이 포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조금 더 예쁜 식을 올릴 수 있게 웨딩홀 측에서는 이제 꽃 추가나 아니면 포토테이블 데코, 플라워 샤워 같은 그런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걸 선택해서 비용을 조금 더 지불을 하시면 되는데 웨딩홀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꽃장식 추가, 포토테이블 데코, 플라워 샤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혼주 메이크업까지 해서 약 80만원 정도 추가로 지출을 했어요. 혼주 메이크업이 4, 50만원 정도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한 40, 50만원 정도로 예상되시죠? 그런데 하나 좋았던 게 제가 계약한 웨딩홀은 상담관 당일날 계약을 하면 당일 계약 혜택으로
본식 스냅을 무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통 본식 스냅 업체도 따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100만원 내외? 뭐 비싸면 200에서 300만원 내외로 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저는 본식 스냅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본식 스냅을 고려하신다면 이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는 본식 DVD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하신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다음은 신랑이 본식 당일날 입는 예복인데요. 이전에는 신부 드레스샵에서 신랑의 턱시도도 같이 대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경조사에 두루두루 입을 생각으로 따로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한번 보여드렸듯이 신랑 맞춤 수제 예복으로 진행을 했고요. 정가는 160만원인 해리슨 원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할인 이벤트 기간에 상담을 가시게 되면 실제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이벤트 기간 때 갔었는데 업체에서 이 부분은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서 부득이하게 정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160만원 정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장 자켓, 바지, 셔츠 한벌, 수제 구두, 벨트, 그리고 타이나 양말 행거칩 같은 그런 액세서리 종류를 3개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스튜디오 촬영할 때 대여할 정장을 총 3피스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3피스는 3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켓을 3벌 대여하거나 아니면 자켓 2벌에 팬츠 한벌 대여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신랑 예복에서 추가금을 냈었던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화이트 팬츠를 한 벌 더 추가로 대여를 하고 싶어서 5만원을 추가금으로 냈습니다. 다음은 한복인데요. 저희는 본식 때 폐백을 안 했고 또 스튜디오 촬영 때에도 한복 컷은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 신부 한복에 대한 비용은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맞춤이 아니라 대여로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 한복 맞춤으로 했다가 장롱 속에 고이고이 간증만 하신다고 후회된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마 대여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한복을 하지 않았지만 양가 어머님들이 입으실 한복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들도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저희는 한 벌당 35만원씩 그래서 양가 어머님 두 분이시니까 총 70만원을 주고 대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속치마와 가방, 노리개, 통굽 슬리퍼 대여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들 본식 때 입으실 양복도 결혼 준비하면서 새로 해드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님들께서 원래 있던 양복을 입으시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새로 아버님 양복까지 해드리실 분들은 예산에 포함을 하셔야 되겠죠. 결혼 반지 맞추는 영상도 예전에 브이로그로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종로에서 맞췄고 신랑 반지 하나, 신부 반지 하나 이렇게 반지 총 두 개를 100만원 후반대 가격으로 진행했습니다. 200만원이 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티아라 그리고 양가 어머님들께 드릴 브로치 사은품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물로 유명한 그런 명품 브랜드에서 반지를 맞추신다고 하면 브랜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3,400만원이 훌쩍 넘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종로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신다면 100만원대로도 충분히 예쁜 결혼 반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혼수인데요. 혼수 비용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참고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게 저 같은 경우의 비용을 공개하자면 가전과 가구를 합쳐서 약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항목들은 제가 별도로 기재를 해놓을게요. 신혼여행의 경우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면서 미루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신혼여행을 가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신혼여행에 들어간 대략적인 비용도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저희는 7박 9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었고요. 비행기, 숙박비, 여행경비, 쇼핑비까지 모두 합해서 1,2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200만원, 숙박비 40만원 곱하기 7일,
그리고 여행 경비는 하루에 15만 원 정도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여행 경비가 이제 105만 원 정도 들었고 부모님과 지인들 선물 사고 쇼핑하는데 5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청첩장도 결혼 준비하시면서 꼭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봄카드라고 하는 업체에서 주문을 했고요. 300장에 20만 원 정도 되는 상품을 골라서 주문을 했었어요. 보통은 장당 700원에서 1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좀 붙어있는 더 예쁘고 화려한 청첩장의 경우는 장당 2500원에서 3000원 이상까지 가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종이 청첩장을 주문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청첩장 업체에서 모바일 청첩장도 같이 해주고요. 식권 그리고 식전 영상까지 서비스로 제작을 해주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가 혜택이 어느 업체가 더 좋은지도 한 번씩 비교를 해보시고 주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서 청첩장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식사 비용도 있잖아요. 이것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서 식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답례품 비용으로 치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례품은 보통 직장 동료분들 대상으로 많이 챙기시는 것 같고요. 쿠키나 비누, 수건 등의 품목으로 1인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결혼 준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대략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모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근데 더 슬픈 건 여기에는 신혼집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은행이 결혼을 시켜줬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 준비 비용은 사람마다 정말 편차가 심해요. 굉장히 많은 옵션과 경우의 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 영상은 작은 참고 수준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결혼 준비하시면서 정말 힘든 부분이 많으실 텐데 결혼은 진짜 모두에게 축복받아 마땅한 그런 경사니까요. 좋은 생각만 하시고 예쁜 것만 보시길 바랄게요. 예비 부부분들의 꽃길을 응원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